우리가 지난주에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긴 것으로 이름이 나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두 자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옳고 한 사람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둘다 훌륭한 그러한 자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르다는 항상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그런 여인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항상 예수님 가시면 마르다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사실 마르다는 어느 면에서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도 주변을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 배가 고플던데, 우리 예수님도 시장할 텐데, 내가 뭘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예수님을 놓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마르다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필요하다. 한 가지.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마리아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한다. 너도 그한 가지를 택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한 가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밑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나 진수성찬 먹지 않아도 좋으니, 대충 있는 거 먹어도 좋으니, 내발 밑에서 내 말을 듣고 나와 교제를 하고 말을 하고, 그렇죠? 나를 좋아하고 이런 것 자체를 내가 진수성찬보다 더 좋아한다.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이 너무 과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경건서적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형제자매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그 일을 내려놓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 것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한 가지를 정확히 알게 될때 올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충고를 듣고 그 이후에 마르다가 변화가 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모실 때에는 하나도 불평이 없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 섬기는 그와 같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앞서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목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성경 번역을 하든지, 미디어 선교 사역을 하든지, 가서 여러분이 직접 전도를 하든지, 그거 하기 전에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한 가지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정확히 알기 위해선 정확한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 정확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렇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연구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셨어요. 그 공생애 사역의 3년 반다 예수님께서 곳곳에 다니시고, 저맨 위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드디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시면서, 야, 6개월 동안 이 땅에서의 생애의 마지막 6개월을 지금 보내시는 그런 내용이 지금 9장 이후에서 계속해서 이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은 6개월 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친히 가실 그와 같은 도시들로 70명을 선정해서 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이제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메시아 표적들을 통해서 마귀들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너무나 놀라웠고 주님께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보고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단순하게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나를 따르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신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 율법 박사, 바리새인 내가 뭘 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 내 이웃인지 알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거의 반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제사장이 도망을 가고 보고는 도망을 가고 제사장 바로 밑에 있는 레위 사람이 또 도망을 갔는데 너희가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가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써서 이 사람을 살려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율법사들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위선자다. 아 이렇게 예수님이 대놓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드디어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면서 그 골이 점점 깊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드디어 누가복음 11장 14절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말을 못하더라. 그 마귀가 나가며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므로 사람들이 놀랐으나 그들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법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약 3년 동안 곳곳에 다니시면서 마귀들을 내쫓으셨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열두 제자들도 마귀를 내쫓았어요. 70명의 제자들도 나가서 마귀를 내쫓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또 다른 마귀를 내쫓으니까 드디어 이제부터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마귀를 내쫓았는데 그 마귀가 말을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말을 못했다. 근데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으니까 그 사람이 말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못 악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해서 말을 못하는 병에 걸리거나 알았죠? 태어나면서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귀를 듣지 못하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럼 다 그 마귀병이다. 마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추정을 내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 성경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마귀가 들려서 말을 못했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다 마귀 들린 거 아닙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 마귀 들린 거 아니에요. 사고 난 게 다 마귀가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이 성경에는 말을 못하고 그 다음에 귀를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들렸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마귀병이다라고 모든 걸 단정해서 심지어 감기가 걸려도 마귀 걸렸다 이런 일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얼마 동안 마귀에게 들려서 얼마 동안 말을 하지 못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가 태어나서 한 서른 살쯤 됐는데 그 30년 동안 말을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고 그 남자가 얼마나 답답하게 30년이고 40년을 살았겠습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아서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우리식으로 할렐루야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종교인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지금 마귀가 들려서 뭐 30년이 40년 동안 한 번도 말을 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으니까 이 사람이 입이 풀리면서 말을 하면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박수치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비정상적인 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불평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 15절에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마귀들 데블스라고 하는 이런 사탄 마귀의 쫄개들이 있어요. 유일한 마귀 더 데블이 있고 더 데블 정관사가 붙어있는 유일한 사탄 마귀가 있고 그 사탄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데블스 여러 명, 여러 이 마귀들이 있는데, 이 쫄짜 마귀들을 이 사람이 사탄 마귀, 대장 마귀, 그렇죠? 이 마귀를 통해 이 쫄짜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바알세불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1장에 나온, 예, 그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가 여러 곳 있는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에그론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바로 바알세부비예요. 바알세부. 그 바알세부의 뜻은 뭐냐 하면 파리들의 왕이란 뜻이에요. 파리. 모기 파리 아시죠? 예, 모기 파리. 파리 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 그들이 살던 지역에 모기와 파리가 엄청 많아서 문제가 지금 됐는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신이 모기들을 다스리고 파리들을 다스리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이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면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겠구나 이걸 생각을 하고 그래 붙여놓은 그 신의 이름이 바알세불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이름은 또 다른 표현으로 바알세불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이름이 좀 지저분합니다. 똥신이에요. 이름이 뜻이 똥신입니다. 똥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탄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오염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똥신 아니면 파리신 아니면 모기신 지금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똥신의 힘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이 쫄짜 마귀들을 지금 내쫓는다고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는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시험하며 16절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눈앞에서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눈앞에서 30년, 40년 동안 말을 못하던 그 사람에게서 마귀를 내쫓으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표적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는 또 뭐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행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아니고 똥신을 통해서 한 표적이니 그거 말고 하나님, 파리신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보여달라는 사람에게는 끝이 없는 겁니다. 표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겠다는 사람에게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귀 먹은 사람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갈릴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온 지역을 다니면서 행한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니고데모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보고도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파리신이나 모의신 아니면 똥신을 이용해서 내가 마귀들 내쫓았으니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 이후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말하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마귀들을 내쫓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엑소시스트입니다. 엑소시스트 영어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가서 사도행전 19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19장
바울의 그 에베소 사역이 있는데 19장 13절 가서 보시면 그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엑소시스트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귀를 내쫓는 자다. 아,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떠돌아다니면서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까지 이르러서 마귀를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드는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 힘입어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면서 마귀들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스게와라는 사람에게 아들 일곱이 있었으니까 유대인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의 아들 일곱이 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이제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니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 일곱 명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서 이기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악용을 해서 그래서 자기도 하겠다고 하다 이렇게 이 마귀들에게 혼인하는 내용이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 가운데도 마귀들을 내쫓는 자들이 있지 않냐. 그 마귀들을 내쫓는 자들이 어떻게 마귀들을 내쫓느냐. 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20절. 그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19절 끝에 그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누구 힘으로 마귀들을 내쫓느냐? 누구 힘으로 내쫓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쫓죠. 왜 그래요? 아니, 마귀보다 강한 자가 있어야 그 마귀를 내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너희의 마귀를 내쫓는 그 자들이 너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왕국이 뭐예요? 통치잖아요. 왕국의 통치가 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 내가 이미 왕으로서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마디로 너희 종교인들은 지옥 자식이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빙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이 10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영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나타낼 때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네 번 나옵니다. 가장 먼저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에 나와요.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세 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땅에 티끌을 막대기로 이렇게 치면 그 티끌이 사람들과 가축들 사이에서 이가 되는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두 가지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했는데 모세가 가서 막대기로 티끌, 땅에는 티끌을 딱 쳤더니 이 티끌들이 이로 변해갖고 사람들과 가축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하려고 하니까 이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말은 그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한 거기 때문에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8절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10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10가지 명령을 모세가 가져간 그 두 돌판에 뭘로 기록하셨어요? 자기의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을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세 번 나오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 오늘 여기 있는 거 파라오를 정죄하고 파라오의 마술사들을 정죄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손가락이
이 일, 마귀들을 내쫓는 일을 행하였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내가 너희를 이미 정죄하려고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정죄할 때 하나님이 손가락이 함께한 것처럼 이집트의 파라오를 정죄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함께한 것처럼 내가 이미 너희를 정죄하기 이 자리에 왕으로 와 있다고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무서운 정죄의 말씀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손자가 왕이 됐는데 이 손자가 연회를 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하나님의 집에 있던 이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그릇들에다가 포도주를 부어갖고 그리고선 온 귀족들에 나눠주고 그리고선 포도주 잔치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벽에 뭐가 나타났어요?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보고는 벨사살 왕의 무릎이 떨려갖고 주저앉을 정도로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서 그 글의 이름이 뭐냐?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 뜻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불러와서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쓴 이 글을 해석하면서 당신의 왕국이 조각이 나서 곧 멸망하리라 라고 이 예언한 말씀. 그러고 나서 곧바로 바로 어떤 일이 생겨요? 다리오 왕이 와서 이 바빌론 왕국을 다 정복해버린 그와 같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들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봐라. 무슨 힘으로 마귀들 내쫓느냐.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쫓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그렇죠? 너희 아들들이 너희를 위한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가 틀렸다고 재판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마귀들을 내쫓으면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있고 너희는 지옥 자식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절에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하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의 노략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온 강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한데 그렇죠? 안전한데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오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그를 누르고 이길 때에는 그의 모든 무기를 다 빼앗고 그가 가지고는 모든 것을 다 탈취하고 그와 노략물을 나누겠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사탄이 왕국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이 마귀가 자기 쫄개들을 내쫓으면 그 왕국은 이미 분열이 돼서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사탄이 자기 쫄개들을 내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탄을 내쫓거나 사탄에게서 힘을 제거하려면 그보다 강한 자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바로 그보다 강한 자로 그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노략물로 취하는 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마귀보다 더 강력한 자로 와서 마귀의 왕국을 완전히 짓밟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70명이 돌아와서 보고하게 될 때 이미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귀에 대한 이 일대기 또 마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오순절 교회들 금요 모임 철야 모임 한다고 하는데들 한번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무지한가. 얼마나 무지한지 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무지한 일을 해요. 왜 그래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곧바로 영지주의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하늘에 속한 건 다 거룩하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이 이 땅 더러운데 오지도 못하고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진짜 사람으로 어떻게 올 수 있느냐. 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짓 영 구분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시인하지 않으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개역성경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적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는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누가 들어와 있어요? 성령님 들어와 계시죠?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마귀를 만들었어요.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마귀의 쫄자들, 마귀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미 마귀의 일들을 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미 이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켜도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오면 그 강한 자의 모든 것을 무장 해제하고 그의 모든 노량물을 나눈다. 뭐예요? 쫄자 마귀들 같은 거 다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귀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에 의해서 폐망될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허용하는 그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한 6천년 정도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고, 그렇죠? 마귀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마귀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보셨어요. 이미 운명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한번 가서 로마서 16장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가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즉시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그렇죠? 형제의 발밑에 사탄이 짓밟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끝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금 연장해 주셔 마음껏 해보라고 마귀에게, 마귀와 그의 쫄자들에게 지금 시간을 줘서 지금 무지무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완전히 언제 모든 것이 끝나느냐. 성경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강림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가서 보면 마귀, 사탄 마귀에게 조종을 받는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많은 권능을 부여하던 거짓 대언자, 이 둘이 붙잡혀서 불호수에 떨어진다고 지금 계시록 19장 20절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 1절에서 6절 여러분 가서 보시면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을 속이던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천년 동안 묶어서, 그래서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소위 무적행이라고 하는 그 구덩이 속에 1000년 동안 갇혀서 더 이상 땅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땅에서 일을 이제 완전히 마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세상을 1000년 동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걸 이제 마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마귀를 잠깐 놓아줬더니 그랬더니 그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달라붙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섬멸하시고 결국은 10절에 가서 사탄 마귀를 불호수 속에 영원 무궁토록 집어넣는 그와 같은 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다 마귀는 끝이 나는 거예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의 대언자와 또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존재하며 하나님을 반대하던 그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불호수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내쫓는 그와 같은 일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운명이에요. 자, 그럼 사탄이 여기 나오니까 사탄 마귀는 성경에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예요. 마귀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사탄은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선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 사탄의 최우선 과제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고 그러고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자신의 천사들 마귀들과 함께 사람의 혼을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일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자기와 함께 같이 살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진화론도 동원하고 공산장도 동원하고 하여튼 예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것만 다 허락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탄 마귀의 뜻이 뭐냐? 대적하는 자예요. 거짓으로 형제들을 고소하고 비방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욥기 가서 보면 욥이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 무고하게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고소하게 될 때 땅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욥에게 고난이 임하는 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신이요 계시록 20장 2절에는 저 용이요 저 옛 뱀이요 마귀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저 사악한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 울부짖는 사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탄 마귀가 살인자여 거짓말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벨리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계시록 12장 10절에는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각종 방해물을 가져다 놓는 그 악의 원천이 사탄 마귀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사탄에게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도 왕국이 있는데 사탄이 자기 쫄개들하고 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사탄의 왕국이 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통치하는 그와 같은 왕국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남한과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둘이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지금 마귀를 누르려고 하고 있고 저긴 마귀 집단 거기에서 이런 세력을 동원해서 여기를 누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사탄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뉴에이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렇죠?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뭐 등등 이런 세력들, 유엔 세력들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종교 통합하는 사람들 이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들이 이루려는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바로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 사탄의 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실현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7년 환란기입니다.
7년 환란기. 그 7년 환란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모든 사람,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될 때, 예수님께서 예,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게 될 때,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서 데리고 올라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서, 저희는 이 사는 세상 속에서 마귀의 왕국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마귀의 왕국이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는 7년 환란기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왕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복을 받았음을 기억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천국의 찬송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소망을 가지고 이걸 이기고 나가서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네, 모든 것이 끝나.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나를 얽어매는 이 모든 것이 나팔 소리가 나면 끝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면서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직접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통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너희들 믿는다 그러고 십일조 드리고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안식일 지킨다 그러고 다 하는데 너희는 사탄의 앞잡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 앞에 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반대하는 자는 내 일을 해치는 자다, 반대하는 자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은 내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열심히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이, 일은 무언가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이번에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거나 뭘 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성품이. 목사도 강요하지 않고, 여기 뭐 번금이든 풀링이든 뭐 하든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하고 이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반대편에 서기 원하세요?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기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와 함께 예수님 편에 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님 편에 서기 원하세요? 아, 지금 네 편 내 편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편에 서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너 내 편에는 그러잖아, 맨날 그 얘기하잖아. 내 편에는 제 편 할래.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편 할래요, 제 편 할래요, 저 마귀 편 할래요, 어느 편 할래요? 예수님 편 할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생각과 목표가 똑같아야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서 어찌 함께 걸어갈 수 있겠냐. 맞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의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같이 걸어가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려고 오셨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시려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의 일과 언행에서 예수님의 인품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세리와 죄인과 사마리아 사람과 어린아이들 같이 나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좋아하고 그 사람들만 예수님 편이잖아요. 맞습니까?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다 마귀 편이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 두 번째, 예수님 기득권 다 버리셨어요. 맞습니까? 예수님 기득권 다 버리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려면 기득권을 버려야 돼요. 기득권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시니까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대, 믿긴 믿었단 말이에요. 참 정말 저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믿었는데,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편이 되려면 하나님의 칭찬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보상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이렇게 뭐 명예가 있고 재산이 있고 세상 사람들 인정을 받고 있는데 내가 킹제임스를 하고 내가 저런 교회 가면 아 그러면 사람들의 칭찬이 떠날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 예수님께로 온전히 들어온 예수님 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예수님 편이 되려면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예요? 교만.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 위선. 위선이 뭐예요? 속에는 이렇게 생각하네, 밖으로는 달리 표현하는 게 위선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신 게 교만과 위선. 예수님이 그걸 미워하니까 우리도 그걸 미워하고 우리 안에 그게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을 하여 예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예.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은 영원히 존속된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편 되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안에 들어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먹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고 고백을 해야, 그래야 예수님과 진정으로 한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지금 있고 나중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사람을 마귀가 다시 떼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잃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악한 일을 해서 구원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셔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믿어야 예수님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예수님 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모든 소망이 이 땅에 있으면 예수님 편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상속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만드시며 정혼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정혼 풍습에 따라 정혼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아내를 데리고 가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남편이 뭐래? 집을 예비해야 그 뒤에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상속 언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신부로 이미 정원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하고 있냐? 우리 신랑이 집을 다 마련해 놓고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것만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버지 계신 곳에, 예, 천국의 새 예루살렘 그 도시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편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가 적습니다. 세력이 적어요. 그래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믿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중간지대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24절에서 26절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것을 돌아다니며 쉴 것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것은
믿음의 중간 지대가 없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영이 내쫓겼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더가 돼 있어요. 더 unclean spirit. 그래서 그 더 unclean spirit으로 봐서는 14절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았잖아요. 그 마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이 이제 보입니다. 자, 그 마귀가 내쫓겨서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마른 곳을 두루 다니며 쉴 곳을 구하는데 전혀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속으로 내가 원래 거하던 내 집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깨끗이 청소가 돼 있고 단장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만 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는 뭐라고 거기 써 있어요.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려가서 말 그대로 여덟이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거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때요?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무슨 무당구슬에서 마귀를 내쫓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마귀들도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 내쫓아달라고, 뭐 우리말로는 귀신 내쫓아달라고 축사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예, 기도원에서 그런 일들, 귀신 쫓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 어떤 데 가서 보면 정말 정신이 올바로 돌아오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축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당구슬을 하든지 정신과 치료를 받든지 뭐 기도 잘하는 권사에게 기도를 받았든지 심리치료를 받았든지 요양병원을 다녔든지 오순절 온사 집회 가서 쓰러졌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하여튼 간에 예, 이런 마귀병이 걸렸다. 이게 나은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여기 이 사람처럼 그래서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정신이 올바라지니까 모든 걸 하는 일이 깨끗해. 옷도 깨끗이 입고, 그렇죠? 말도 이렇게 다 단장이 되고 꾸며져 있는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중립 상태에 놓여 있어요. 마귀도 없고, 뭐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중립 상태로 지금 이 사람이 놓여 있으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오히려 마귀가 있으면 마귀 짓을 하니까 어떻게든 이걸 살려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준수하고 모든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됐구나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살고 말도 잘하고 뭐 모든 거 잘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지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현상이 생긴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23절에 나와 함께 내 편에 속하지 않는 자는 마귀 편에 속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병이 나았어도 많은 돈을 벌었어도 슬픔을 이겼어도 주님이 지배하시는 주님 주님의 왕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 나중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더 나쁘게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축사 이런 거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설명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왕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중립지대가 되면 더 악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가셔서 예, 제 이름 치고 신유와 축사하고 치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합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여기 가서 보시면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여기 이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병행 구절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43절. 43절부터 쭉 읽다가 45절 가서 보시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부터 더 나쁘게 되니라 맞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절이 있어요. 그 다음 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하. 지금 예수님이 어느 면에서 비유를 지금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비유? 지금 이 제사장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 이 배척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마귀가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여덟 마귀가 들어가서 악하게 된 그 사람의 그 형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그 상태가
이 사람의 상태하고 똑같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종교의 늪에 빠진 사람들,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고 기적 보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개혁. 새해가 되면 올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깨끗하게 하고 아내도 구타 안 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또 어떨 땐 부모가 갑자기 죽어요. 아우, 이거 안 되겠고 사람이 죽는구나, 내가 지금부터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꽝 하고 부딪히니까 야 정말 살아났구나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정신 차리자고 개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혁. 개혁은 밖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옷도 깨끗이 입고, 그렇죠? 주일날은 교회 오고, 그렇죠? 보면 기도도 하는 것 같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적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기 있는 마귀가 내쫓기니까 그 사람이 단장이 되고 깨끗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됐잖아요.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내적인 변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없이 무언가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로 착각하게 되면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예수님 정말 배척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바로 그 악한 세대, 그 악한 세대가 바로 이 사람하고 똑같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천주교인들 구원받기 대단히 어려워요.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 이 킹제임스 성경이 진리 가르쳐주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외적인 걸 갖고 무엇을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 설명하기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쉽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천주교인들 한번 보세요. 삶이 다른 사람보다 깨끗합니다. 남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렇죠? 무언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단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남들 보기엔 다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기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로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착각이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나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밭이 종교 행위로 가득 차면 외적 변화는 나타날지 몰라도 그 변화가 점점 더 그를 수렁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의 관행이 뭐예요? 나오면 무조건 입교하라 그래요. 그래서 좀 있으면 세례 받으라 그럽니다. 남자들 같으면 조금 지나면 집사하라 그래요. 또 장로하라 그래요. 구원도 못 갖고 이와 같은 그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걷게 되면 그게 마귀 자식이 되는 거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자식이 되는 거다. 이런 악한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정죄하신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왕국에서 100% 완전하게 온전하게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탈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셨습니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루셨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야 그래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